서울시 수지구 구의동에 자리하고 있는 강교산 자락에 위치한 조운절입니다. 여기는 조운절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절 이름을 한말로 잘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지은지는 모르겠어요. 네, 좋은 절이라 하니까 나쁜 절도 있는가 그건 아니고요. 여기에서 이제 절을 이렇게 불설을 하다 보니까 위치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주위 경관을 이렇게 왔을 때 어느 분들이 오셔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좋은 절이 좋겠다 해서 좋은 절을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다른 데보다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뭐 크게 뭐 그건 아니지만 누구라도 와서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을 이렇게 해놨어요. 이게 이제 무인 카페라고 무인 북카페라고 조용히 와서 책도 보고 마음의 수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쉬었다 가는 곳인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와서 차 한잔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주위에는 또 산이 곁들여져 있어서 좀 이렇게 봄이나 가을 되면은 여기가 아주 좀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교통 관계는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고 차로 이용해서 올 수도 있고 대중교통으로 해서도 걸어서 한 20분 정도 올라오시면 좋은 절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 사천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편의 시설이나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가 찻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찜질방까지 있어서 그냥 몸도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또 곳이라서 사람들이 매우 좋아합니다. 네,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이 좋은 절을 이렇게 한번 와서 둘러서 보시는 것도 힐링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